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26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4월 월말 경마입니다. 7주 도수도 빡빡하고 배당도 좋은 먹음직스러운 배당이 많이 나올 듯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좀 좋은 결과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월 26일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468, 부산은 2457, 이렇게 승부처고요. 자, 메인 승부가 제주가 6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중간에 두 개입니다.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자, 조철의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이제 야간 경마도 끝났습니다. 저도 녹음을 좀 일찌감치 해갖고 올려놓고 있는데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조철의 월정액 한 달 문자 월 12회입니다. 4주입니다. 4주. 금토일 곱하기 4주. 36만원이죠. 그러면 20만원 거의 반값에 할인을 해드리니까 조철의 월정액 한 달 문자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할인 월정액 문자,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의 이형이고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9번마 파워뱅크가 상대를 잘 만났죠. 직전 경주 진겸 기수가 타고도 끈끈한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대부분의 뭐 안쪽에 선행마 몇 두가 보이는데 선행마 외곽으로 따라가면서 꽃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9번마 파워뱅크.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의 포인트는요, 이번 경주 승부 포인트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는 후차권을 잘 압축을 해야 된다 그랬죠. 9번 파워뱅크는 인정인데, 자, 요 안쪽 말들이 많이 팔립니다. 뭐 선행갈 벌교 프란체라든지 직전에 가능성 보였던 2번 3번 뭐 이런 애들인데요, 이런 애들 이외에 뭐 백판성 안아짜리도 있고요. 한 두 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배당이 대가리에 붙여서도 한 30배, 나름 한 20, 30배까지는 나올 것 같다. 20배, 30배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대가리를 놓고도 20배, 30배 정도 노리는 안아짜리 두 마리 조철이 강하게 노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9번마 파워뱅크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였고요. 자, 다음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부산 4경주입니다. 4경주.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는데요. 어제 제가 그 수요 프레시에서도 부산 4경주는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11번마 로비스톤.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다.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자, 11번 루비스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가운데 여러도 마필이 현장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딱한 놈, 아나짜리 한방 노리는 놈이 있다 그랬죠.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호전된 모습으로 조교시 발걸음이 상당히 좋아졌다. 자, 그리고 최근 전개가 계속 꼬였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는 전개가 좀잘 빠질 수 있겠다. 아나짜리 한 놈을 강하게 노린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에서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엔간하면 11번 로비스톤은 인정을 하지만, 자,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아예 아나짜리를 놓고 메인 승부로 좀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자, 요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한 구라 꼭 안겨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 4경주 연타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분명히 한 구라 했을 거고요. 자, 5경주,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인데요. 제가 요 위에 승군전에 곧바로 한번 때려볼 수 있겠다. 11번 브레통치라는 마필을 여러분들께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놨습니다. 자, 오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요거는 상한간방 그냥 걸렸다. 상한간방 걸렸다, 그냥. 자, 제가 어제 역시나 수요 라이브에서 한 마리 여러분들께 꼭 집어드렸죠. 자, 배당판이 이렇게 붕떠 있는데, 배당판이 붕떠 있죠. 어느 놈 하나 믿을 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11번 브레통치라는 마필로 어제 여러분들께 수요 라이브에서 강하게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군전을 맞긴 했습니다마는 상대 마필들, 뭐, 선행형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2번 비트드래곤, 4번 라온바이브맨, 7번 희망가람, 8번 메이드희망, 뭐, 이런 마필들이죠. 그렇다고 이 11번마 브레통치가 선행력이 없는 놈도 아닙니다. 얘도 주행심사 받을 때는 앞선 전개를 빨리 들어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극도로 전개가 꼬였습니다. 외곽을 시종일관 돌면서도 끝걸음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주도 선행 경합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번, 4번, 7번, 8번. 얘네들이 다 지금 선행 마필들이에요. 앞선에서 치고받고 난타전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외곽에서 얘네들 앞선 전개할 때 적당히 자리 잡고, 뭐, 이 중에 한 마리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얘네들이 전부 2번, 4번, 7번, 8번, 얘네들의 마권은 없다. 자, 11번, 브레통치를 여러분들께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11번을 놓고, 자, 인기마 중에서 주력 방어 잘 여러분들께 골라가지고 한
항구를 할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11번 불의 통치를 꼭 보따리 속에다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오경주 메인승부 상한가 시원하게 항구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승부 오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마지막 승부처가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자, 레이팅 50점, 기복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이 7번 마, 페블러스 비트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페블러스 비터. 자, 요거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10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번 페블러스 비터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들어와도 뭐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보여준 그 모습, 최근 두번 경주 모습은 4군에 올라와서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할 때까지만 해도 좀더 좋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계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직전 경주 앞선들이 좀 경계를 했던, 경합을 했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 있다가 얼레벌레 좌착으로 올라왔어요. 자, 방동석인에서 박제희를 태웠을 때는 좀더 야무지게 좀 한번 타봐라. 서승훈이가 입상 대가리 할 때는 분명히 선입견기였는데 직전 경주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올라올 수 있겠다.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은 분명히 나가리 될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참고 타야 될것 같은데 서두르면 한타 부족해 보이는 7번 마 페블러스 비터. 대가리 열심히 팔리라 그러고요. 이번 경주 저희는 남들은 7번 페블러스를 놓고 때릴 때, 자, 우리는 아나짜리 한 놈, 안 팔리는 놈한 놈을 노립니다. 직전 경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탐색이었다. 직전 경주는 탐색성 경주였다. 안 갔다는 얘기죠. 안 갔다는 얘기죠. 덜 가고, 안 가고. 자, 요번 경주. 조건도 좋아지고, 조교도 좋아지고, 주행 자세도 상당히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마지막. 자, 요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요게 쌍승식까지, 쌍복식 대가리로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여러분들은 삼복에 삼짱까지 꼭 대가리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이 삼짱 대가리로 오면 999는 기본이고 한 몇백 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도 배당 나올 마필 잘 엮어가지고요. 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번 적중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산 네 번째 달러박스 승부 7경주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 경마는 좀더 느지막히 4경주부터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는 6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 경마, 뭐 조철의 제주 경마 상당히 성적이 좋죠, 제주 경마. 자, 요번 주도 4월 월말 경마. 멋진 걸로 좀 한번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두놈 땡땡. 잠재력도
만땅인 놈 하나, 대가리, 10번마 성공 여신입니다. 10번마 성공 여신. 아직 뭐, 이전밖에 치르지 않은 그런 마필이지만, 자, 이번 경주 상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 상대도 만만치 않은데, 요놈의 잠재력이 가장 우수해 보인다.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이었는데, 얘네들이 다 그다음 경주 다 대가리 다친 놈들이에요. 센, 편성이 셌단 얘기죠. 끝걸음이 분명히 안 좋았었는데, 안 죽었었는데, 직전 경주 여지없이 널널하게 아주 대차로 벌리면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부담중량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은, 뭐, 요 정도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마필이고,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제가 요거, 후차권이 만만치 않다 그랬죠. 자, 이 3번마 고차원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박성광이가 타면서 취입전개로 멋지게 날라서 갖다 붙인 놈입니다. 2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거리차를 벌렸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4번마 거친 바다도 착승권 언저리에만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놈, 인기마들이 삐딱선 한번 타면 바로 4번마 거친 바다 같은 게 한방 때릴 수 있겠고, 바로 옆에 5번마 새벽 천하 역시도 최근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또 신의 마필입니다. 3연속 입상입니다. 3전 뛰는 동안 1승 2착 2번, 복승률 100%죠. 자, 5번마 새벽 천하도 자, 이번에 승군전 올라오면서 5km 감량이 된 이점도 있죠. 자, 기승기수도 전현준이로 승부 의지가 만땅이다. 자, 또한 놈, 뭐 장전 물결 얘는 직전 경주 한번 노려봤는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놈이고, 이 9번마 성공바람도 만만치 않은 놈이죠. 성공바람 직전 경주의 안득수 기수가 2착 아쉬운 2착이었습니다. 취입력을 보이면서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최근 두번 걸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안득수 기수의 9번마 성공바람도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이다. 자, 대가리는 10번마 성공여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후차권에 이거 만만치 않다. 자, 4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자,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많아야 때리고 받치기인데 요거는 가능하면 단통으로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예측권 10장. 그렇다고 제가 노리는 마필이 댁길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0번 성공 여신을 놓고 단통으로 종칠 때까지 예측권 10장 단통. 현장에서 배당이 나온다면 미심쩍은 놈딱한 놈만 받쳐놓고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단통으로 한방 오랜만에 두놈 땡땡 쑤셔볼 그럴 경주가 제주 첫 번째 승부처 4경주 두놈 땡땡 단통으로 한방 여러분들께 예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6경주.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이것도 뭐, 두말 필요 없는 그런 경주죠. 제가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자, 요거 제주 6경주도 아마,
제가 요거 승부처로 갈것 같다. 여러분들께 이미 어저께 예고를 드렸죠. 출마표 뜨자마자 얘는 딱 걸렸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배당판이 붕떠 있죠. 뭐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 없습니다.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 없는데 제가 기승기수가 직전 경주 완전히 띨빵하게 탄놈 하나가 있다 그랬죠. 자, 기승기수 딱 바꿔놓고요. 요번 경주 제대로 요놈이 승부가 걸렸다.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100% 공개를 한 그런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조철이 노리는 놈인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요 라이브 못 보신 분들은 자, 제주 6경주 수요 라이브 보시면 조철의 달러박스 보물단지 한 놈이 수요 라이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수요 라이브 꼭 참고들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 8경주 자, 벤츠한테 가야죠. 제주 8경주 자, 제주마 2등급 1200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경주죠. 레이팅 100점까지. 자, 이번 경주 완전히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도 완전히 혼전이죠. 뭐 배당판이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 배당도 10배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땡큐입니다. 땡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놈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철을 믿고, 자, 두 번째 메인. 20장 따끈따끈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요거는 배당으로 노려보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금 뭐 인기 1위가 이 5번마 신속한이란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기 뭐 추입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앞선 마필들이 좀 섰죠?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뭐, 다시 한번 연투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놈보다 조철이 노리는 노골적으로 직전 경주 승부를 회피했던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아나짜리 한 마리가 딱 걸렸습니다. 뭐 5번마 신속한도 있고요. 나머지 인기마들 잘 정리해가지고 조철의 달러박스 요놈은 역상보까지 노릴만하다. 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어요. 조철이 레이더에 딱 걸렸기 때문에 자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 달러박스 시원하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8경주까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4월 26일 월말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함께 했습니다. 금요 경마 승부처 제주 4, 6, 8 부산은 2, 4, 5, 7 메인 승부가 제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요 영상 보시고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금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